맛을 보면서 마무리. 정말 살아있습니다. 다음은 오징어 춤입니다. 이거 올챙이 춤하고 틀립니다, 틀립니다. 오징어 춤이 마지막에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게 포인트예요. 왜 다르군요. 명태 강정팀 나와주세요. 정말 쉽던데요, 지금. 아, 진짜 단단히 준비하고 나오셨네요. 예, 그냥 가고. 가보고... 해서 어... 모든 열정을 바쳤습니다. 아드님인데. 좋아요. 떱니다. 굉장히 떨렸습니다. 할 수 있는 다 합니다. 활짝 20호. 투혼입니다. 오, 야, 아이고. 너무 운영이 넘쳤습니다. 아, 예. 확한 평가를 위해서 고객 시식회까지 이제 남은 건 확하게 맛을 보시고 고객들의 선택만이 남아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나를 꼽죠? 채워주세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 야, 지금 그동안의 노력들을 다 떠올리시면서 수만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세요! 검증단 점수와 고객 점수를 더한 결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최고 결정됐는데요? 최고는 회입니다! 아, 회? 회! 최고를 찾아라 여덟 번째 주인공 속초 관광산장의 정원숙 상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즐거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전통시장에 고객들이 자꾸 찾아오시라고 안담이 씨가 부릅니다. 또! 이런 경쟁력이 있다니 하고 놀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퀄리티가 속초 관광수산시장 전체의 경쟁력으로 그냥 이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퀄리티가 또 이어지고요.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노력하기 때문에 속초 관광시장은요. 매년 500만 명 이상의 고객들이 찾아오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속초 관광시장에서는요. 외국인들 유치하기 위해서 또 심혈을 기울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장터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데요. 다음 주 시장은 또 어디입니까? 다음 주는요, 저 남쪽 내려갑니다. 살아있는 시장이죠. 부산의 쿠포 시장으로 갑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눈과 마음이 함께 호강해지는 시간 테마 여행 지금 떠나볼까? 여행 작가 유성용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겨울이 끝이 다가오면서 따뜻함이 무척 그리워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봄이 찾아온다는 제주를 찾아봤습니다. 봄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함께 떠나보시죠. 네. 따뜻함이 그리워 제주를 찾았습니다. 가는 계절이 아쉬운 듯 혹독한 겨울의 외로움들과 이별 중인 바다. 겨울의 끝은 이제 머지않은 것만 같습니다.